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2부 플랫폼 제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플랫폼 제안서 이 부분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업체가 요청 제안을 하면 그 SI 업체든 플랫폼 구축하는 업체에서 작성해서 플랫폼 제안서를 작성해서 업체에 제안을 하는 문서입니다. 목차로는 제안 개요, 시스템 구축 방안, 사업 관리, 사업 지원 총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제안 개요에는 목적, 목표, 범위, 특징과 장점, 기대 효과 네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. 시스템 구축 방안에는 시스템 구성도, 납품 내역 기능 목록, 구축 전략, 시스템 구축 방안, 개발 방법론 및 활용 방안, 플랫폼 시스템 시험 방안 운영 지원, 보안 장애 대책, 업데이트 및 사후 지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 사업 관리는 품질 보증 계획, 추진 일정 계획, 보고 및 검토 계획,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,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, 사업 관리 방안으로 구분되어 있고요. 사업 지원은 교육 훈련 계획, 유지 보수 계획, 기술 이전 계획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.